와, 저도 새벽 2시까지 못 잤습니다. 수빈이한테 내가 왜 못 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나올 거니까 제가 일찍 잔다 그러고 전 보통 밤에 좀 일찍 자는 사람이 아니라서 2, 3시까지 좀 잘 안 자고 그때가 제일 조용한 시간이니까 저한테는 그때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 보통 이제 2시 반이나 그때 잘 3시에 자니까 그래서 어제는 아주 열심히 일찍 자려고 12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그리고 하여간 지금 일어나서 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코나에서 목사님 오신 이유는 저 때문에 오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진짜로 너무 지쳐있었고 힘들었고 이제 60이 딱 되니까 별 생각이 이제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요? 아, 왜 웃으셨는지 지금 모르겠죠? 제가 염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요번 수련회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도대체 없는 거예요. 저는 전번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오셔갖고 코나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나?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전 뭐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드리는데 저는 드릴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번 수련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는 하나도 없는데 뭘 드릴까 했는데 진짜 생각난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 늙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뭐 젊은 벌써 다 드려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내 늙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늙음을 드릴 테니까 난 언제까지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맨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전도를 하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전도지에서 내가 빵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좀 축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내 소원이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련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드릴 거는 하나도 없고 이제 늙은 거밖에는 없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기도를 저희 남편이 조금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별 생각이 이제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천국 가서 다 볼 거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렇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기도를 했어요. 지금 조금 앉아서 목사님이 우리 아기들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로 저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되게 웃기는 간증이 많아서 특별한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드릴게요. 새벽 예배 때 이런 간증하면 좀 웃기겠지만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제가 31살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수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니니까 뭐 수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싱글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왜냐하면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었어요. 지겨우니까. 남자애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전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고 막 나는 형제로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몇 주만 지나면은 뭐 혹시 이렇게 목사님들 뭐 신학생들 뭐 결혼했으면 뭐 이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 무슨 친구가 될 수 없나?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왜 이러고서 하나님한테 막 그때는 이제 잘난 척을 하느라고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란 남자는 쳐다를 안 봤었어요. 그랬는데 홍콩에 이제 딱 왔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되게 잘생기고 진짜 멋있는 형제였는데 제가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서는 아 하나님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니지 내가 결혼 안 한다 그랬지. 그래놓고서는 하여간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수녀원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굉장히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수녀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으키신 성령 충만한 수녀원이 바슬리아 슈윙크라고 혹시나 아시나? 하여간 거기 수녀원이신데
제가 그때 거기 수녀원에 독일에 갔을 때 거기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저 혹시 수녀가 되고 싶은데 와외민인데 여기 와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탁 쳐다보시면서 첫 번째 왜 수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 수녀가 되면 절대로 남자들한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그 수녀복을 입으니까 아주 굉장히 신나게 복음만 전하다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녀님 픽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이 수녀복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그 유혹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수녀복을 입으면 절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왜냐면 너무 거룩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나보고 웃으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마리아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How do you solve the problem like Maria? 제가 굉장히 말갈랭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노래들을 많이 불러주세요. 근데 그분 말도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은 차라리 가서 결혼을 하고 두 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 제가 나는 수녀원 회사까지 쫓겨나는구나. 나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그냥 그때 실망을 하고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뭐 아 끝까지 혼자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남편을 만나기 바로 1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그 꿈을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좀 환영인지 환상인지 저는 그런 말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여주셨는데 막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와서 딱 내 손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구나. 와 멋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주님만 저의 남편이십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서부터 그 남부로 해서 쭉 그 유럽까지 9개월을 전도 여행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연 예술 팀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말이 너무 힘들고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모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사무를 다 봐야 되고 전화를 막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건 제가 잘 못하겠으니까 설교는 뭐 그냥 죽어라고 전도는 하면 되지만 뭐 말이 안 돼도 해도 되지만 이런 사무적인 일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좀 아론과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홍콩에 있는 모든 리더십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한 20몇 명의 리더들이 기도를 했는데 전부 다 똑같이 우리 남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케니 잭슨. 그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워십 리더고 보통 이렇게 MC를 잘하고 말 되게 재밌고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전부 다 똑같이 케니 잭슨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이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마리아를 같이 가서 이렇게 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펄펄펄펄 뛰면서 남자가 무슨 무용을 하며 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 노래를 무지 잘 불렀어요. 프로페셔널 싱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그 재즈 프로페셔널 재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음악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냥 중보기도만 했는데 한 달 후에 회개를 하고 왔어요. 저희는 회개를 하고 와갖고서는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다면서 다 자기가 내려놨다 그러면서 남자가 왜 이런 걸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무용을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고 하루 종일 8시간을 무용을 하고 막 이래도 갈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도대체 갑자기 뚝 와갖고서는 발레를부터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다 했지? 그럴 정도로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누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어린애들하고 무용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와갖고 뭐 이렇게 은사가 많습니까? 뭐 이러고 그러고 이제 장난을 치고 그러고 하여간 갔어요. 전도행을. 짧게 얘기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짧게 얘기해서 어떤 날 독일에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를 닦고 있었어요. 우린 제가 이제 리더니까 거기 이렇게 기숙사 같이 쭉 방이 있는데 저한테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주면서 혼자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니까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있는데 새벽 6시쯤 됐는데 이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를 닦고 세면대 조그만 게 있어서 이제 이를 닦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문에. 그래서 나보고 뭐 굿모닝 그랬으니까 어 굿모닝 내가 이를 닦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Would you marry m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 진짜로. 근데 그렇잖아요. 선교사니까 겉으로는 영적인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 그 생각밖에 없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싹 웃으면서 어 그래 프레 기도해볼게. 내가 그랬어요. 그게 제일 영적인 대답인 것 같아갖고. 피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갖고 기도해볼게 그러고 속에서는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 사람이 오케이 이따 보자 그러고 내려갔는데 제가 이 사람이 떠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흑인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흑인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 영어로 하면 되게 웃겨요. 내가 영어로 그때 해서 하나님 he's a black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몰랐니? 그걸 몰랐니? 네, 그래서 내가 깜짝 아니요 알았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이건 아니가 무슨 소리냐. 근데 벌써 알잖아.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You are very racist. 나한테 딱 그래.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은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멋있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선교사로서 흑인교회도 너무 많이 가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보고 뭐 그 사람들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백성이 진짜 백성이 되라니까 영적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성이 되라니까 막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걱정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 딜링 하시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딜링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흑인이라서 네가 결혼을 할 수 없다면 왜냐면 내가 아무리 조건을 따져봐도 그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걸어다니신다면 꼭 저 사람 같을 거라고 내가 그랬었어요. 많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왜냐면 진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그렇다고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고 하여간 그래요. 그 좋은 점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와임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지쳤는데 남자 보는 눈이 지쳤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데 흑인이라는 거 하나밖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라서 네가 결혼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저보고 집에 가래요. 집에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는 복음을 전할 권세가 없다. 그때 전 무지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정말로. 매일 울고 매일.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냥 하나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좀 다른 것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한테 맨날 이렇게 극도의 일을 시키십니까? 좀 대충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러셨어요. 좀 넌 대충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렇게 내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간 시키시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지금 보셨겠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여간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시고 확인도 주시고 하여간 별의별 일이 다 있을 만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제가 많이 하고 하여간 기적적으로 뭐 저희 어머니는 이 사람 죽인다고 뭐 난리를 치셨어요. 공항에서 예수 전도단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DTS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엄마도 똑같이 네가 뭐가 부족해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뭐 딸이 제일 이쁠 테니까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하여간 근데 기적적으로 우리 남편이 혼자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같이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네가 가면 네가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하나님 함을 됨을 봐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딱 그랬어요.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이랬어요. 너 혹시 죽을 각오가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을 각오가 됐대요. 그것도 못 치르면서 너를 어떻게 갖겠느냐 나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가서 죽어라.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고 좋으면 좋다 얘기하시고 근데 30분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라 그러셨어요. 그냥 무조건 피부색 때문에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30분만 얘기해보시고 그 엄마가 결정하시라 했어요. 어머니 축복대로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30분 만에 진짜로 그 스토리는 또 너무 기니까 나중은 없겠지만 하여간 전국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여간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이제 전하고 살았어요. 둘이 같이 비전이 너무 똑같아서 저희들은 비전 얘기만 하면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둘이서. 그래갖고 신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딱 3개월이 3년이 됐는데 이제 슬슬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기가 갖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32살에 결혼했으니까 점점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후세를 갖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뭐 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냥 바쁘니까 잊어버렸는데 하루 샤워를 아침에 탁 하고 있는데 샤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첫 번 주님께 여쭤보는 게 오늘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 YM식으로 배운식으로 그렇게 여쭤보는데 그날 저는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샤워를 딱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후세를 포기하라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렇게 심술맞게 아 참 지독하십니다. 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도 포기하라 그러십니까? 제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나라도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포기하고 결혼도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포기하고 진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와서 또 후세까지 포기하라 그러십니까? 그치만 뭐 내가 주님과 싸워봤자 내가 지니까 하간 뭐 하겠습니다. 이게 막 기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그래도 뭐 하라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생각나는 말씀이 3년 후에 줄 테니까 지금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지은 말이구나.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섭섭하니까 요건 내가 만든 말이니까 하여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사회를 하고 나와서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반응이 어 그래? 어 그럼 우리 중국에도 다 입양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있어 선교사로 그래서 중국에 많이 다니고 고아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어 그래? 그러면 중국 애들을 다 입양하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도 좋다. 근데 생각하고 하여간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끝났어. 근데 3년 후에 줄이라는 말은 우리 남편한테 제가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내가 그냥 지어낸 걸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때였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게 3년째인지는 뭐 상상 그냥 아기는 이제 나는 안 못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도 저희 남편이 한번 병원에를 가보자는 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딱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무용하는 거를 그만두고 여행하는 거를 그만두면 금방 아기가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게 무용하는 거랑 제가 하는 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둘을 안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애를 안 갖더라도 하여간 계속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하루 우리가 그때 소련에 있었었는데 그 소련에서 이제 그때 공산국가 때였어요. 이렇게 모텔 그 지붕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뭐 중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별이 되게 많았고 예뻤어요. 제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저 별을 같은 후세를 준다 그래 놓고 나는 도대체, 아이고 뭐 영적으로 저렇게는 많이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잭슨 아기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쟤 내가 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다 포기해놓고, 나 포기 안 했네요. 내 마음을 보니까 진짜 안 했네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홍콩에 돌아왔어요. 홍콩에 돌아오고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예수전에서 크게 세미나가 있어갖고 저희 보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혼자 가기가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여자한테 그럼 나랑 같이 가서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너가 그냥 대신 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막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기로 결정해서 저희 남편한테 그럼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홍콩은 이렇게 비행장이 비행기가 상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뜨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뭐 우리 둘이서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를 가서 2주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정말로 보니까 딱 3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제 우리 그 여자친구가 미국에니까 둘이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체킹을 하잖아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어떤 한국 여자, 나이가 있는 여자가 어떤 외국애랑 들어와갖고 임신 테스트를 하니까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저한테 나오셔갖고 이렇게 막 기쁜 게 아니라 저 임신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둘이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아! 막 난다. 너무 신난다고 뭐 감사합니다. 주님 막 이랬더니 아, 이게 원하시는 임신입니까?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하죠. 막 이랬더니 아, 네, 임신하셨습니다. 뭐 그때 막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갖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갖고 이제 막 하여간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 그때가 오래된 때니까 무슨 셀폰 같은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이제 장거리 전화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 게싱 하라고. 추측을 해보라. 뭐,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 빨리 네가 예견을 해보라 그랬더니 뭐 복권에 당첨이 됐느냐 뭐 딴소리만 뻥뻥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답답해갖고 나중에 아니 나 임신했어 내가 딱 그랬어요. 그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래 알았어. 그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네가 알았다니. 그 애기 이름 데이빗 앤토니 잭슨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가 비행기가 딱 뜰 때 우리 둘이 갔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저 세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놓고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셋이 아니라 두 명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맞다 셋이다 네 부인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데이빗 앤토니 잭슨이라고 불러라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남편한테서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서 다 아들 준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가 딸난 사람 많고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 소리 절대 아무한테도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픽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믿을게 넌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믿음을 테스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꼭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알고 싶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남편이 데이빗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남편이 맨날 밤에 뭐, 이제, 애기한테 막 노래 불러주고, 찬양하고, 막, 뱃속에다가 대고, 뭐, 이러는데, 이름을 저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잔지 남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계속 데이빗아, 이러면서 막 하니까 나는 그러지, 왜 그러다가 딸이면 어떡하냐, 뭐, 얘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사노그램 그 뭐죠? 가간 그 초음파 할 때 제가
그 여잔지 남잔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타이 닥터였어요. 타일랜드에서 오신 닥터인데 하와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닥터가 나를 보더니 뭐가 되게 많아서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닥터들 안 그러잖아요. 금방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테스팅을 계속 네가 이래도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느냐 이걸 계속 하시는데 저는 진짜 못 믿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 못 믿고 안 믿는 것보다 이게 아들이 아니라 딸일까 봐 걔가 나와서 저같이 될까 봐 제가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딸 아들인 줄 알고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신나셨다가 제가 딸로 나와갖고서는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료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나중에 그냥 커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손으로 나오는데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일주일 내내 병원을 안 오셨대요. 제가 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시면서 저를 젖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외로움을 참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참 많이 치료하셨어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고 여자가 나이가 서른이 넘은 첫째 아이는 하와이에서 그리고 거꾸로 우리 아기가 제가 임신을 해산을 하기 일주일 전에 애가 확 도는 거예요. 그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화산 하와이는 화산이 많으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애가 지진하고 동시에 확 도는 거 도는 게 느껴질 정도로 확 돌았어요.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데이빗은 뭐든지 다 거꾸로 한다고 제가 놀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아기가 거꾸로 쓰고 서른이 넘고 하와이에서는 그리고 첫 아기면 제가 그때 38이었어요. 모든 종이에 다 스탬프가 빨간 게 쳐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 아기를 그냥 못 낳게 해요. 제왕절개를 시켜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제가 제왕절개를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취실에 들어갔어요. 제왕절개를 하는 그 실에.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그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 그럼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제 거를 딱 보더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업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심장 소리가 들리잖아요. 뚜껑 뚜껑 뚜껑.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이제 거의 마취가 되려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분이 딱 하시면서 어유 건강한 아들이네 그 말을 딱 하시자마자 저는 마취가 됐어요. 그러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 마취에 딱 들어가면서 아들이야? 이러고 마취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건강한 아들이네 그러고 저는 딱 마취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깨니까 이제 간호원이 이제 뭐 깨셨습니까? 뭐 막 이래서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들인 것 같이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딱 아기를 안고 들어오더니 Here is your David Anthony Jackson. 자기 되게 신났죠. 자기가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Here is your David Anthony Jackson. 그리고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왜 나눠드리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들과 이걸 과연 순종하면 근데 꼭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축복의 말씀 받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꼭 끝에 모든 말씀, 수많은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 내가 또 하나님께 받고 그런 수많은 말씀 끝에 언제든지 결혼 끝던 맨 끝에 네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왜 꼭 무슨 축복 말씀 끝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는 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근데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따지니까 너무 많이 두려운 거예요.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정말 제가 이제 60이 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가장 축복이 아기 셋이라 그러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데이빗을 통해서 우리 미아를 통해서 또 우리 막내 마이카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걔네들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주님 거잖아요. 저는 가진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애기들을 다 주님께 드렸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애들이 목숨과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여지까지 저는 기도를 해본 다른 무슨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많은 어머니들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꼬리가 되시면 꼬리가 되게 하고, 그죠? 머리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죽 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 우리 애기 얘기도 했고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게 제일 저한테는 꽈당꽈당 부딪혀요. 순종하자. 순종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좀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싸우고 있는 거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제가 웃기느라고 많은 웃기는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거를 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도, 여러분의 애기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내에서도 힘든 것이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또 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연단을 받으실 테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저는 요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을 매일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하루 한 사람한테 불평과 힘든 말을 들으면 뭐 인생의 끝까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루 종일 수억만 사람들한테 불평을 들으시고 수억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님한테 잠깐이라도 제가 미소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미소는 우리가 순종할 때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만나뵌 여러분들 제가 또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국에서 만날 때는 더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도 저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목사님 되게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팀한테 도대체 저도 조그맣지만 제가 더 살찐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는.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몸으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를 해주실 수 있지? 수련회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무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저분의 사랑을 나는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25명밖에 지금 없는데 내가 과연 쟤네들을 위해서 저렇게 뼈빠지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입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 아직 7주 남았고 특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아직 저희들 두 학생들이 호주 가는 비자를 못 받았어요. 인도 학생 하나 있고 인도네시아 학생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럼 믿음의 연단이겠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이 내일 가니까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받아야 돼요 이 비자를. 그래서 지금 수빈이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끝나자마자 저희는 대사관에 갑니다. 호주 대사관에 다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